마르티네스가 이제 강동 선수의 상금 랭킹을 추격을 하고 있고요. 3세트 이충복 선수의 초구입니다. 자, 이번 3세트 이충복 선수 1세트에서의 그 화려했던 공격력이 또 한 번 재현이 될지. 자, 일단 초구는 역시 잘 풀어냈고요. 네. 자, 이번엔 조금은 더 부드럽게 출발을 시켰어요. 자, 일단 짧게 돌리는 각이 나오긴 했죠. 득점 이후에 자, 빨간 공의 키스가 조금 다음 배치가 어려움을 느끼는데, 자, 여기서 키스 안 났다면은 다음 바깥 돌리기 좀 더 쉬웠을 건데요. 네. 단장 단으로 길게 갈 것 같은데. 오, 너무 쭉 빠지는데요. 네. 자, 일단 초구만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만큼 조금 밀리는 출발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큐를 잡아주고 출발을 시켰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너무 느슨하게, 자, 밀림은 유지됐지만 회전력 전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길게 세워치겠네요.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임성균 선수. 자, 정말 섬세한 두께가 필요한 투뱅크인데 들어가면 대박이에요. 자, 어려웠죠. 두툼하게 걸렸고요. 좀 면을 지금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충복 선수에게는 3뱅크 그리고 또 옆돌리기. 오, 옆돌리기로 가네요. 타격을 살짝 주면서, 네, 옆돌리기 득점. 오늘 경기에서 보면은 이충복 선수의 이 초이스는, 자, 욕심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한번 펼치겠다. 자, 3뱅크도 상당히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자, 조심조심 1점 차근차근, 네,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지금 안으로 가죠. 네. 자, 부드러웠기 때문에 끝까지 쭉 밀리는 상황. 네, 잘 내려왔네요. 아, 너무, 네, 붙었어요. 네. 너무 야각에 치다 보니까, 자, 3 쿠션에서부터의, 자, 반대 회전이 먹기 때문에 내공의 추진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부드러움 유지하면서 이적국 가까스로 맞았어요. 네. 자, 안으로 직접 내려면서 득점. 잘하면 옆돌리기 가능합니다 지금. 오. 자, 회전. 끝까지. 자, 끝까지. 다시. 아, 네, 다시 못합니다. 네. 콕 찍어서 지금 옆돌리기였거든요. 워낙 좁은 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회전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자, 그만큼 조심스러운 회전력에서, 자, 너무, 그리고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랐네요. 회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 좀 짧아지는 루트가 됐고요. 자, 옆돌리기 임성균 선수. 자, 키스만 뺀다면은 키스 타이밍. 키스 타이밍. 자, 자, 뒤로 지나가고 득점으로 연결. 오, 이번에는 너무 부드럽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이 있었던 옆돌리기였어요. 자, 임성균 선수 바깥 돌리기로. 그렇죠. 조금은 감각적인. 오. 네, 직접 내려오면서 득점. 오늘 임성균 선수 이 바깥 돌리기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원쿠션에서 살짝 꺾여오는 그 라인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옆 돌리기. 많은 두께로 쭉 밀어서 네. 다음 포지션까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연속 득점. 이번 3세트도 안정적인데요. 네. 강력하게 출발한 바깥 돌리기를 성공시키면서 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임성윤 선수인데 부드러움과 강함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길게 돌렸고요. 야, 위치가 좋아요. 4연속 득점. 회전을 쓰지 않고 자 입사 반사로만 그만큼 투쿠션에서 분리각을 조금은 느슨하게 평범하게 잘 활용한 길게 했습니다. 이번 바깥 돌리기도 조금은 시원하게 네, 자, 단숨에 하이런 자 예사롭지 않아요. 네. 2세트에 하이런 7득점이 있었고요. 경기를 당사자 지금 이충복 선수 마음에서는 뭔가 모르는 지금 약간의 웃음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다음 포지션을 의식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착착 뭔가 돼가고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길게 뽑았습니다. 자 단장 장으로 짧게 갑니다. 자 조금은 짧아질 수 있는데 네. 살짝 짧아지면서 득점 실패 하이런 5득점. 자 보시면은 많은 두께로 출발하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내공에 자 속도에 의해서 이번에는 조금은 빨랐어요. 자 보시면은 꺾여오는 각도가 많이 좁혀진 네. 안으로가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부드럽게 가면 또 길어지는 상황이고 아,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공격 패턴입니다. 자 뱅크샷. 걸어치기로 부드럽게 내려오네요. 네. 기가 막히게 이적구 맞아주네요. 초이스 좋았고 일적구 두께 좋았고 내공의 속도까지 완벽했던 원뱅크. 단숨에 동점샷. 그리고 이적구도 정교하게 또 내가 원하는 그 두께가 맞아주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네, 짧게 잘 노렸고요. 네. 다시 역전. 자, 오늘 경기는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조금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 위축되지 않는 두 선수의 경기력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자, 원메이크 넣어치기입니다. 아하. 네, 아닙니다. 네. 자,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스트로크 나가기 직전에 지금 타임아웃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 이 원뱅크 넣어치기는 자, 많은 두께가 맞는데 부드러움으로 출발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은 지금 이충복 선수가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아, 이거 비껴치기 짧게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포지션 자체를 지금 바꿔버렸는데요. 자, 두께와 내공의 밀림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짧게 나옵니다. 자, 빗겨치기. 자, 짧게. 자, 조금은 밀려요. 아, 솟아오릅니다. 자, 그러나 석점 붙이면서 6대5 일단 역전에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금 더 얇게 가야 되는데 내공이 붙어있는 관계로 그 얇은 두께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일단 위급한 중간 타임아웃을 잘 쓰긴 했는데요. 네. 아, 원메이크 그냥 시원하게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뱅크샷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될 때는 그 초이스 계속 한 번씩 끌고 가야 됩니다. 바깥 돌리기. 아, 짧게 지나갑니다. 어려웠어요. 네. 한계각에 도달하는 두께가 필요했지만은 자, 이 또한 내공이 당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점이 한 3시도 조금 안 된 2시 반 정도 당점 아닙니까? 지금 이 당점으로 얇게 맞힌다. 수많은 연습을 해도 어려운 게 2시 반 당점이에요. 차라리 3시 반 당점으로는 선수들이 얇게 잘 만들어내는 네. 당점인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대회패전. 자, 기스 빠질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살포시 돌아서 득점. 아, 노란색 공이 조금 가리죠? 잘하면은 빨간 공 왼쪽 절반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네. 각도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각도가 왼쪽으로 와야 돼요. 옆돌리기로 지금 바꿔버렸네요. 네. 자, 타임아웃을 썼기 때문에 빠른 초이스,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네. 아, 옆돌리기. 네, 자, 선택지를 바꿔서 득점으로 연결. 기가 막혀요. 네, 좋습니다. 경기 안 될 때 이충복 선수의 이 얼굴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충복 선수가 지금 최고의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거예요. 2세트는 이충복 선수가 5단계 아니고 임성규 선수가 너무 잘했던 그렇죠. 거고. 자, 바깥 돌리기 길게. 아, 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3연속 득점. 노란 공이 장쿠션에 조금은 붙었는데 자, 이번 바깥 돌리기도 조금은 밀리는 출발이지만은 많은 두께로 살짝 튕겨치는 그만큼 각도를 좁혀가는 그 과정을 잘 설계한 겁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 바로 가요. 오, 아, 안으로 길게 갑니다. 네, 안으로 길게 돌렸습니다. 잘 맞춰냈고요. 자신감이 일단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됐다면은 바깥 돌리기 바로 조금은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한번 갔을 건데 네. 자, 두께와 그리고 내공에 일단은 이렇게 안으로 길게는 두께와 내공의 원쿠션에서의 내 회전력 변화를 완벽하게 지금 계산이 끝난 상황이에요. 아주 과감한 공격이었습니다. 야, 아, 키스 타이밍 잘 나가다가 여기서 키스. 자, 그러나 4득점 10대5. 자, 이번 바깥 돌리기는 실수한 게 아니고 너무 평범하게 친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게 더 꽝 때리고 내 공이 나중에 투쿠션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 더 꽝 때려주질 못했네요. 그렇죠. 알면서도 이 타이밍이란 자,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서 타임아웃. 자, 지금은 바깥 돌리기보다는 왼쪽으로 끌림을 이용해서 길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하얀 공 오른쪽으로 단 장단으로 이어진 빗겨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안으로 돌리겠대요. 네, 당점이 내려갔죠. 끌림을 전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안으로 길게 돌아서 빗나갑니다. 쉽게 놓쳤네요. 자, 밀릴 수 있다. 그 의심이 조금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살짝 끌림이 많이 전달된 정말 아쉬운 안으로 길게 했습니다. 껴치기. 자, 득점. 자, 공 세 개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데 많은 두께로 네. 살짝 내공에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두께를 잘 썼어요. 자, 문제는 다음 배치예요. 얇으면서 장장 단으로 리버스 공격이 가는데 자 바로 키스 있습니다. 오프션 이후에 자 여기서 키스 자, 맞았고 자 키스 지나가고 자 득점 잘 뽑아냈습니다. 네. 야, 타이밍 해결이 아주 좋았네요. 네. 살짝 얇은 두께로 내공에 자 먼저 끌림을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자 엄청난 기술을 한번 보여줍니다. 정말 잘 풀어냈군요. 자, 빨간 공 먼저 보내고 야, 이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네. 그리고 옆 돌리기. 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제 나머지 두 점. 자, 이번 시즌 이충복 선수 경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를 깨우치고 나름대로 이 연습이 단단하게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러우면서 공을 너무 이쁘게 다룬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오, 이번에는 이번 자 끝내기 네 되돌아오기죠. 한번 성공했던 되돌아오기입니다. 자 돌아오고 아, 이번에는 빠졌어요. 밀렸어요. 네. 자 13대5 일단 끝내기가 되지 못했고 임성균 선수에게 인이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은 장쿠시 안에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력 전달이 상당히 난감했어요. 그만큼 회전력을 많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밖으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못 친 게 아니고 어려웠던 되돌아오겠습니다. 임석윤 선수 현재 두 이닝 연속 공타. 자 이번 또한 12시로 자 두께를 먼저 설정 입사 반사로만 단장 단 안으로 길게. 자 이제 그 만나러 가죠. 1점 잘 모였고요. 자 뭐 두께도 잘 뽑아냈고요. 1차적인 두께 설정 그리고 자 12시로 출발하기 때문에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는 그 분리가 잘 찾아냈고요. 자 되돌아오기 뱅크샷. 자 이충복 선수의 되돌아오기가 네. 더 어려워요. 더 붙었어요. 과연 자 회전력 전달이 자, 과연 우와 아, 성공합니다. 젊네요. 네 더 어려운 걸 해냈군요. 이 어려운 거를 해냈다는 거는 네. 젊은 패기 아니었다면은 자, 이충복 선수는 조금의 의심병, 노파심에 네. 회전력을 조금 빼준 그 부분이 아쉬웠지만은 임성균 선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되돌아오기 그냥 네. 회전 다 주고 시원하게 한번 쳐보자 젊은 패기로. 아 저런 좋습니까? 것도 이제 젊은 패기가 좀 필요하군요. 필요하죠. 네. 당구가 강한 심장도 필요하고 젊은 패기도 네. 필요하고 젊은 패기 한번 젊음이 그렇죠. 네. 에라이 모르겠다예요 네. 이게 저 안으로 맞을 저. 거예요. 자 아, 이거예요. 득점. 네.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 야. 절대 못 치거든요. 자 한번 레이더에 걸렸다. 자 원, 투, 쓰리 그리고 내공은 부드럽게. 자 결정이 됐으면 과감하게 이런 출발 필요합니다. 자 젊은 매패에게 연속 이어지는 뱅크샷.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못 치거든요. 네. 김현석 해설위원이 약간 좀 애간장을 좀 태우는 그런 스토리죠. 요즘은 많이 바꿨어요. 네. 애간장 안 태웁니다. 조금 빨리 템포를 좀
올렸어요. 자, 좋은데요. 짧게 돌아서 계속되는 하이런. 그렇게 또 자신만만한 패기는 그다 또 집에다 갖다 놨는가 또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네. 또 한 번씩 또 상대 선수를 아 정말 겁에 질리게끔 하는 임성균 선수인데. 자 이제 두 점 차예요. 지금 흐름으로는 나머지 네 점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아닙니다. 자, 큐를 살짝 세웠다는 것은 많은 두께로 회전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회전력이 와.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폐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네. 지금 이런 빗개치기 길게는 전혀 폐기와는 상관없고 노련미라고 하죠. 자, 수많은 연습장에서 나오는 두껍게 출발하지만 내공에 자, 살짝 큐를 세웠다는 것은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각도를 길게 적절하게 잘 만들어내 네. 공격이겠습니다. 자 계속 색깔을 변화를 주면서 네. 하이런 7득점 한 점 차입니다. 안으로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이런 8득점과 함께 동점타.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3세트 당구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13대 13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이 8점은 정말 폐기와 노련미와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진 공격이라면은 지금 나머지 2점은 또 새로운 또 마음으로 공을 대할 겁니다. 네. 아,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하군요. 그만큼 네. 마지막 13대 13, 13대 14 이런 상황에서 자, 또 젊음으로 또 맞대응합니다. 네. 자, 끝내기. 자, 결정됐어요. 끝내기. 강력하게 끝내기. 출발. 끝내기. 우와. 자, 키스가 안 나고 말았어요. 당구는 네. 패기로는 안 돼요. 가끔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네. 어렵네요. 야, 기가 막히게 쳤는데. 오, 지금 오히려 공을 내주지 않았나 지금 생각됩니다. 자, 네. 정확한 두께.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야, 여기서 이 타이밍이었어요. 일단 득점으로 가는 코스이긴 했는데, 야, 좀 아쉽게 마무리는 결론적으로 패기보다는 노련미로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충복 선수 노련미로 네. 가죠. 키스 빼는 노련미 그리고 아 조금 긴데요. 자 여기서 키스가 아, 네. 살짝은 길게 빠졌고요. 자 당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오른손이 내 마음대로 작동이 되질 않아요. 지금 이 부분도 키스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를 썼다. 그러나 힘을 빼줘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지금 스코어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코어예요. 자, 힘이 들어갔어요. 네. 네. 천장 봐도 답은 없는데 그냥 한번 봐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쳤을까? 네. 자, 두 점 싸움. 자연스럽게. 자, 득점 들어가면서 세 포인트. 오, 이번 3세트를 이충복 선수가 내준다면은 아, 16강 조금은 어려운 쪽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포인트. 세 번의 공타가 있었는데도 5득점과 8득점 네. 묶어가면서 세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옆돌리기도 의심병이 있으면은 두려운 배치예요. 자, 키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 뭐, 자신감 밖에 없네요. 풀어가고 한 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임성균 선수 두 점 마무리. 자, 옆돌리기에 대한 일적구 방향타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임성균 선수인데 네. 아, 진땀승부를 보이는 이충복 선수 좀 위기가 찾아왔네요. 그렇죠. 지금 밖에는 엄청 추운데 지금 이충복 선수 혼자 덥네요. 네. 자, 완벽한 두께 설정 그리고 내공의 회전력 전달까지 15대 13이었습니다. 2대 1로 앞서 나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